루소TV의 우재영입니다.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중국은 16세기 이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만 해도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유럽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사실 그 영국의 산업혁명도 주를 모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훔쳐와가지고 그 만든 기술을 이제 방직공장으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그 양털을 가지고 이제 이 모직을 그 흉내내서 짜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유럽에서는 중국의 그 문물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차 문화라든가 도자기 문화. 이것은 유럽의 귀족들은 꼭 이런 도자기 찻잔이라든가 그 비단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 귀족으로서의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뭐 이런 그 현상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소주시, 소주 지방입니다. 이 호수가 굉장히 몽환적이고 이 버드나무들이 이렇게 아련하게 낭만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천상천당 지하소주, 지하소항 이런 그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하늘 위에는 천국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 뭐 이런 그 속담이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은 이런 정열적인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 빨간 우산을 아주 예쁘게 그려놨습니다. 정원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운하입니다. 운하인데 실제 그 유럽의 뭐 프랑스나 이런 데 운하보다도 더 이쁘고 운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호구탑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그 피사의 사탑처럼 각도가 약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 소주 지방에서 자사, 우리로 치면 한 지방의 관직,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정도 되는 그런 관직을 지낸 위응물 선생의 시를 공부하겠는데요. 이분은 처음에는 현종과 양기비를 호위하는 그 무사 군인이었으나 뒤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진사시험, 그 고등고시 합격해서 문신의 길을 걸었다. 참 문과 무를 겸비한 다재다능한 분인 것 같습니다. 53세의 나이로 소주 자사로 있을 때 뭐 이런 그 가을밤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쓴 시가 유명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분의 강한 정의객, 여기 보면 이제 회상에서 휘해 양천고인, 양천의 친구를 만나서 기쁨을 노래하다, 이런 이제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한정 위액이요 상봉 매치환이라. 우리가 젊은 시절에 강가를 떠도는 나그네가 되었을 때 서로 만나면 매번 취하도록 마시고 돌아가곤 했었지. 주로 이 도시들이 강을 끼고 발전하니까 그 젊은 시절에 이제 청혼의 꿈을 안고 객지로 떠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고달픈 생활을 하다가 고향의 친구를 만나면 서로 이제 이렇게 없는 돈을 모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취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밤늦게 돌아가곤 했었다. 그런 추억을 말하는 거죠, 그죠? 부운 일별 후에 유수 십년간이라. 그러나 우리 뜬구름 같은 우리 인생이 한번 헤어지고 난 뒤로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렸네. 환소 정녀구 한데 소소 빈이반이라. 웃으며 기쁘게 애정을 나누는데 희끗희끗한 우리의 그 기민머리는 드문드문하게 이렇게 벌써 반백이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인생 무상을 느끼고 그런 또 즐거움 속에서 뭔가 애틋한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마지막 문절은 철학적으로 좀 강인한 그런 그 심정을 이렇게 빵 때려버립니다. 하인 불기거요 회상유 추선이라. 어찌하여 그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하니 회수가에 가을산이 있기 때문이네. 상당히 이런 이제 철학적인 문답인데요. 그 자연을 즐기면서 인생이 늙어가는 것에 이렇게 굴복하지 않고 자연을 즐기면서 꿋꿋하게 인생을 즐기고 살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도 저도 제가 서초동에 살 때 보면 그 앞에 관악산이라든가 우면산이 있는데 우면산은 좀 산이 너무 작고 관악산은 계곡도 있고 높이도 한 650곶인가 돼서 아주 적당합니다. 그리고 가면 그 연주암이라는 절도 있고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자연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 산을 즐기면서 자연을 즐기면서 꿋꿋하게 살겠다. 이런 그 심정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즐거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